오늘 이번 시간은 두 번째 강의의 순서입니다. 이번 시간 홍성순 사모님을 모시고 두 번째 강의인 심정적인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성순 사모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네요. 나는 펄벅의 소설을 내가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 그가 그 정도 저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원봉사자로 지체장애자를 그 했다 소리는 또 처음 봤네. 그러니까 항상 이번 강의 제목이 심정적인 자녀교육이에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심정이란 말은 뭐 우리만 쓰는 건 줄 고유명사인 줄 되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심정적인 교육이다 해가지고 요새는 영성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지체 부자유자나 또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어린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런 미혼모 그런 아이들 있는 데 가면은 이런 교육을 지금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앞서서 더 우리가 정립하고 나가야 될 것이 심정 교육과 규범 교육, 기술 교육, 자녀라는 말, 이제 심정적인 자녀 교육인데 자녀라는 말은 어머니, 아버지가 를 선물한 말이에요. 아들, 딸이 없으면 어머니, 아버지란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딸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는 축복을 받았다. 근데 되게 나 때문에 내가 축복받아서 내가 태어났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아들, 딸을 낳아서 많이 키우지만 저는 어땠냐면요. 사실은 제가 가정 출발했을 때 그전에 헌신 생활이 한 8년? 보이는 육신의 부모는 대할지 모르지만 보이시지 않는 참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걸 못 느끼는 자죠. 보이시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살 수 있는 효자, 효녀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우셨잖아요. 나면서 벗어 딸 될 수 있는 딸.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직계 아들, 딸로 명분을 받게 부족함이 없게끔 누가? 어머니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그래, 아들, 딸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할 때 연락하고 와요? 학교 끝나는 대로 막 달려오지? 어디 갔다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신 문화, 국제적인 문화는 이제 일본은 자녀권의 심정 문화가 아니에요. 신부격이에요. 신부는 단장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어머니 교를 축복받았다는 얘기는 공명권에서 24시간 오픈을 해도 부끄럽지 않는 효자, 효녀 가정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거를 하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님 말씀에 다 나오잖아요. 아담 혜와의 자리에서 전통적인 아담 혜와를 창조했던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하나님 대신 보여줄 수 있는 실체의 대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언제나 운행할 수 있는 실체의 대상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게 될 때 애들이 심정교육과 규범교육,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2세들은요 지금 저 주일학교를 놓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데 사실은 2세들을 다양한 그 나이 때마다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서 기술교육이 본인이 즐거워서 같은 일을 반복해도 질리지 않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길을 찾아줘야 돼요. 변호사가 돈 많이 번다, 의사가 돈 많이 번다 해서 그 길로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게 좋아서 직업을 찾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니? 하물며 아버님 뭐라 하시냐면 똥장군 알아요? 농사짓는 농부. 똥장군을 지는 사람. 내가 그랬어요. 이상세계가 되면 아버님한테 여쭤던 얘기예요. 아버님 이상세계가 되면은 쓰레기 청소하는 그 아저씨들은 없어서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 안 해봐요? 이상세계가 되면은 그죠? 쓰레기 청소 이상세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상세계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상세계가 되면은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다 웃으시더라.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기뻐서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이 이게 나한테 맞다고 그래서 어느 직업에 응? 균 차질이 없지. 응? 직업이 평준하게 누구나 같은 분야에서 그러고 아무리 높은 대통령이라 직책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도 그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심정적으로 아들딸이다 부모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와 감사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구성이 된대. 야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이 연급이 얼마나 높은 줄 아냐? 그러시면서 거기서 배우는 철학 위에서 다 정리를 해주면서 부모 심정으로 느끼며 사는 하면서 이상세계가 된다 그런 거 없어지지 않아.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게 충만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월급 받으니까 하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싹꾼이지 싹꾼. 자녀의 자리를 확보해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술교육 그건 자동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넌 커서 뭐가 돼야 돼? 그게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축복 2세들이나 3세들은 심정교육이 되면 규범교육으로 키우다 보면 내가 어느 분야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냐 어느 분야에서 효자 효녀의 길을 갈 때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것이냐 계시 받아요. 그래서 갈 길을 알아가요. 그것이 기술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을 걸로 알아요. 이거 뭐 그렇게 심정과 규범, 기술교육, 신앙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심정교육, 예절과 덕을 갖출 것은 그런 기본만 되면 되고요. 어, 기술교육은 저 그냥 맡기시고요. 뭐 여러분들 교재 중에 있는 거니까 한 번씩 터치해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나는 우리 애기들을 중심으로 이건 아버님이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뭐 너무 바쁘시니까 세계 순회 다니시고 하니까 밤중에 와서 뽀뽀하고 하셨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린 못해서부터 우리가 부부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로 모든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교류할 수 있는 지금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절대 떨어져 있다고 느끼지 않게끔 품어줄 수 있는 그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 가셔야 되죠. 효자 효녀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효자 효녀가 되게 하는 법. 부모가 하늘 앞에 효자 효녀의 본을 보인다. 부모가 조부모께 효자 효녀의 본을 보인다. 사랑을 표현하고 투입하라. 그래서요. 우리는 지상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계예요. 영계가 영원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저기 손자, 손녀하고 3대가 한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3대가 한 집에 살기 때문에 며느리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있고 아들, 딸한테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다 보면 내가 늙으면 아들, 딸한테 그대로 또 교과서로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은 축복가정은 3대가 한 집에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 가장 축복받는 집안이 3대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런 환경을 서로가 불편하다 하면은 한 빌라든 한 이웃에라도 그래서 서로가 같이 사는 심정권 내에 3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아들 딸을 데리고 살면 효자 자녀 만드는 데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축복받는 자녀가 되네요. 부모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어릴 때부터 알려주고 인도하고 축복의 꿈을 그리게 한다. 3대 축복의 기본은 생육하는 거예요. 인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축복받아 부부가 어떻게 사는 거. 그러면 그렇게 살면요 축복가정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살면 돈이 없어서 고생할 일은 없다고 아버님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직 안 이어지고 있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면 만물 축복은 자연이 온다.
그래 아직 축복가정이 못 살고 있다. 아버님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원리적으로 살았는데도 못 사냐? 그럼 내가 원리를 잘못 알려줬다는 얘기냐? 아버님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가정이 못 살고 있다는 얘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물 축복. 지금은 현 시대는 기원절 전에는 조상제를 탕감하는 노정이 있기 때문에 못 살 수 있어요. 기원절 이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만물 축복은 따른다. 그래서 이상 세계를 앞당긴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내가 강하게 얘기 못 하는 게 그래 물질 축복 받았냐? 뭐 되게 나타난 거로서 얘기하니까 사람이 백성을 가지고도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웃음소리 나고 나눠 먹는 집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I am happy.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인간에게 참부모로 말미암아 찾아진 하나님의 심정을 치유케 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 심정교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아세요? 하나님을 눌러야 되네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대요. 부부가 심정적으로 완전히 일치가 되고 생리적으로도 완전히 일치가 되었을 때 선하고 좋은 자녀가 틀림없이 태어난다. 이거로 임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정성 들여서 찬스를 이용해서 얘기를 가지세요. 최고의 심정이 하나 됐을 때 그러면 아버님 말씀은 그 아들 딸은 하늘이 원하는 효자 효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 때나 서로가 기분도 안 좋고 안 좋은데 기분 풀라고 사랑하지 마세요. 그건 악이에요. 축복가정은 통일교회의 운과 선생님의 운을 받아가지고 태어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나만이 가진 운이 아니고 참부모님의 운까지 받을 수 있는 축복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감사하고 평생 모셔도 현짜는 거죠. 심정교육의 방법.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이런 건 먼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거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저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시면서 축복가정이란 말 또 2세와 3세와 또 참부모님을 알았다는 말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있고 부모님을 알 수 있고 하늘을 알았다는 건 오직 감사함밖에 없어요. 나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감사하게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다 보내주시고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남편 내가 어머니 저기 아내 소리 들을 수 있게 해준 남편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존경하고 싶죠. 그러고 엄마 아버지 소리 들을 수 있는 아들 딸 매일 업어주고 빨아줘도 감사하죠. 그런 감사함으로 내가 평생을 갔다 하나님 앞으로 간다 그 심정을 알아. 여기 또 식구와 식구 간에 형제자매의 인연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사신다면은 모든 난 문제 어려운 문제는 만능의 키, 원리의 키로 다 풀려나가요.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심정적으로 하늘이 원하는 효자유녀로 양육하는 모태적인 어머니로서의 사명 그것을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취할 것만 취하시고 또 서로가 궁금하고 되어진 건 서로 매일매일 연구하면서 왜?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할머니가 되면 책을 써서 남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과덕이니까 서로가 노력하면서 진짜 참부모님이 원하는 효자효녀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효자효녀로 인류를 키워낼 것인가? 그것을 같이 기도하고 정성 모으면서 노력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구비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강의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수락을 한 거니까 그런 것만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